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존하는 위대한 작가신 복고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책도 내셨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물로 쓰여진 이름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관심 보시고 바라고요. 대하소설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소설인데요. 정치권 얘기 좀 해보시죠.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데려다 놨는데, 야,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민주당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떤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당 본전을 드러내고. 네, 본질을, 그 본질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전체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애초에는 사회를 개혁하고 좀더 낫게 만들려는 그 열의에서 나왔으니까 실제는 그 좌파 정당이나 단체에 좋은 분들이 많이 가담을 합니다. 전향한 분들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전체주의 속성상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니까. 전체주의는 지도자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따라서 모든 사회의 자원을 동원되는 체제입니다. 북한이 전형적이죠. 이거 뭐 천리마 운동이다 하고 딱 하니 이제 김일성 주석이 내걸면 거기에 모든 것에 대고 다음은 그러니까 핵개발이다 하면 핵개발의 모든 걸 투입하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천리마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따질 수가 없죠. 왜 따질 수가 없죠. 핵무장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먹지 못하는데 과연 핵물 갖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부패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권력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큰 일을 하는데 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고 했으니까 보답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권력이 강하면 강하고 집중될수록 부패의 정도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좌파 정당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김은경 신가 김은경하고. 그분이 잘 드러낸 거죠. 야, 근데 너무 드러내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도요, 아니, 심해요. 아니, 그냥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이건 범죄자도 무슨 범죄 그 뉴스에 나와도 저런 흉악한 놈이 있나? 이럴 정도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다 당이 장악되고 국민들이 그 혼돈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오는 게이 국민들이 이상한 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크고 복잡한 현상이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모든 그런 그 전체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형태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다 나오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갖다가 저기 집중해 가지고 그 날카롭게 비난하는 것보다 그 전에 전체주의가 원래 그런 속성을 지닌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을 하는 걸 갖다가 저기 행태를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고 그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김함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깊이 분석이 깊은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응도 잘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여당으로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와의 어떻게 보면 체제 전쟁 중인데 국민의힘은 그런 인식을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지엽적인 거 비판만 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체제 전쟁의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위대한 건 그거거든요. 네. 공산주의자로 가는 타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1940년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예컨대 북한의 경우 절대 우리와 타협을 안 잖아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한을 삼키겠다고 북한이 길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삼킬 뻔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수 되실 때 우리 거의 북한에 예정됐었잖아요. 네. 북한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하면 문 대통령 그것 따라서 허기 바빠져 감수장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남북 그 정상회담할 때 그 위회장 그 USB. 장치에다가 예 USB에다가 자료를 담아갖고 건넸잖아요. 네. 그게 뭐요? 공개적인 간첩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에 뭐가 들었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뭔가 값진 자리, 그 정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건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게 뭐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값진 정보예요. 그렇죠. 예, 북한의 아주,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원리였어요. 그러면 적국의 수괴한테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간첩이 뭐가요? 그렇죠. 그게 간첩이죠. 예. 그러니까 꼭허니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 정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도움이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USB에 줬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공개적인 국가 원수가 공개적인 서류나 이런 걸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걸 남겨줘야지 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끔 해서 준다는 게 그게 간첩이죠. 그게. 예. 네.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첩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북한에 그리고 공산당이 다스리는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서 야 정말 대한민국 코리아가 우리 우방 맞아 하는 회의 목소리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정말로 나라를 우위태롭게 만드는 건 정부 빼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책을 그 예, 적국에 네. 유리하도록 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미국이 소련한테 당한 것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영향력 그 첩자라고 그러죠. 영향력 첩자. 첩자. 네. 에이전트 오브 인플루언스. 네.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서 네. 적국에 유리하도록 한다. 그 유명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저 히스죠. 미국에. 네. 그 사람은 그 국무부에 있으면서 모든 정책을 러시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부 빼내 갖고서 그 스탈린이 다스리는 러시아의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첩자가 아니에요. 첩장으로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그런 짓을 문재인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컨대 사드라든가 그런 거에서 뭐 저기 뭐 삼불 뭐 삼불 정책 이런 예. 이런 걸 했다 약속한 거.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가 작은 동네야.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냐면은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그 외교의 기본이 틀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하도 많아서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지만서도 그분이 하신 일은 본인은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에이전트 오브 인플루언서가 역할을 했다고 얘기죠. 영향력 첩자 예. 역할을 한 거죠. 예. 그것도 아니 왜 영향력 첩자가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가 뭐 청와대 비서실
무슨 저 수석이라도 큰 건데 예. 대통령이 영향력 접자였으니 예.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마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런 것은 정책이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대통령 자리에 첩자를 보내갖고 북한에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고 했죠. 문 대통령이 하신 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속이 탄 거죠. 외교관계에서 여기 사드 문제 가서 중국 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했다고. 외교 비밀로 했다. 아니, 외교야 원래 비밀로니까 그것도 책이 안 되고. 정책은 내가는 그렇게 옳다고 해서 했다. 그러면 형사소추가 안 돼요, 실은. 그런데 그래도 그 행동이 그러면은 일단 그런 겁니다. 행동이 그러면 그거고 행동이 이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행동이 보니까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판단을 하고서 그분을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죠.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정신없게 별로 바로잡으시잖아요. 예, 너무 저 싸질러놓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과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혼란이 일어나요. 이방역으로 갔다가 바꿔갖고 다시 회군해라. 정책이 세워져갖고 그 관성에 의해갖고 움직이는데 네. 이거 회군해야 된다면 이게 머뭇거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그렇잖아요. 네. 군대 이방역으로 징계하는데 야 회군하라. 어, 내리면 이거 뭐야 왜 회군해? 누구 먼저 돌아오고 누구는 거기 남아갖고 적군을 갖다 막냐. 이게 아주 네. 그때 폐주가 나는 겁니다. 후퇴라는 얘기가 왜 위험하냐면은 후퇴라는 걸 해보게 되면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겁이 먹고서 도망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물러나서 잘 안 해요. 틀림없이 이게 그렇죠. 폐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리고 혹은 야당이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담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을 바꾸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어떤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그 양반 몸집도 크시고 뭐 그 태연스럽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러게요. 속은 썩은 문드러지고 돼요. 그렇죠. 영향력 첩자가 문재인이 5년을 영향력 첩자로 하다가 이재명이 또 야당 대표로 저렇게 영향력 첩자에 저건 또 악당 범법자잖아요, 또. 이 도대체, 아이고, 어떻게. 그분은 개인,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그, 깊이 뭐 연구한 것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흥미로워서 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네. 비슷한 경우 찾아보는데. 이재명 씨는 개인적으로 부패한 분이라서 네. 큰 위협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한마디로 이게 자범 수준이기 때문에 나라에 큰 위협은 안 되나요? 예. 아, 그러면 좀 다행인데 저러다가 그냥 형무소나 가고 그러면 다행인데. 글쎄, 형무소를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 북한, 이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확신해가지고 북한에 좋은 정책을 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냥, 나도 대통령, 야당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북한에 한번 갔다 와야 이게 격이 되는데 해갖고서 북한 가려고 애쓴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공산주의자고 내가 혁명을 하겠다, 공산 혁명을 이루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사실 체제나 이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위협이 못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위협이 될까봐 아주 그 노심초사하는데 제가 생각이 짧군요. 아, 그 짧은 벨놈 아니네 이놈이 이거. 글쎄 그분이 됐다고 해갖고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문 대통령은 다릅니다. 아, 문재인하고는 다르군요. 예. 문 대통령은 체계적으로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 아, 이야 엄청난 문재인이 그러고 보면 엄청난 짓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에 한 일이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냥 그
공약에도 안, 없는 것을 갖다가 먼저 지시하고 그 그게 원자력을 다 폐쇄하겠다는 걸 갖다 공약으로 삼았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괜찮아요. 그건 아무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럼 잘 나가던 산업을 갖다 망치기 시작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 망치는 과정에 보면 아주 문제점이 혼자 앞장서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잘 나가는 산업이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탱할 그 기본 산업인데 뭐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핵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그게 그것밖에 머리 안 떠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냐. 다들 마음속으로는 핵무기 못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의 위력을 더 세게 만들겠다는 데서 나왔다고 다들 이구동성해요. 지금 봐요. 불법을 갖다 수업이 저질렀잖아요. 그걸 허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은 이제 감옥으로 가고. 근데 그것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입니까? 야, 사법부야. 사법부. 근데 그걸 갖다가 김명수 판사는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분을 갖다 대법원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자체가 파격이죠. 그러니까 뭐냐? 사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제일 적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명수다. 네. 그런 거죠. 사법부가 뭐 그 뭡니까? 이게 뒤에 이거 배낭을 짊어지고 저기 뭐 올라 부임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 예. 네. 대법원의 판사들이 그러니까 뭐 저기 다른 판사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법원 판사는 다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복식도 아주 상당히 공식적이고 행동거지가 다 그렇게 위엄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다루는 일이니까 특히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 대법관이니까 국민들에게 그 내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키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도 중요하다는 자리를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그 예복을 입는 거 그래서 겁니다. 법복을 입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모든 저기 지키는 그 예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군인은 이제 그 정장을 하고 경찰. 근데 그 예복을 갖다 버리고 배낭 차림으로 그때서부터 파괴 행위에 들어간 거네요. 본인의 의식 아니면 이제 많이 그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파괴. 예, 예. 이게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근엄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무슨 뭐 우리 법 연구인가요? 그 사람들로 그냥 다 뽑아가고 다 채우고. 아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그럼. 결국 모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독재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그래 저항하는 데가 사법부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법부가 먼저 무너졌어요. 그러게요. 예.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문재인이 꽂아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허물기구 해가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설마 설마 했죠. 저도 설마 설마 하다 보니까 어때? 아 이건 조직적이구나.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국정원의 그 원본 비밀 원본을 외부 사람이 들여다본 거죠. 그렇죠. 예. 그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털린 거죠. 예. 그걸 또 들여다본 사람이 그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감시를 받아야 될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야 될 양반들이 가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워요. 예.